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네, 지금 갑니다. 오늘 철근 내리러 가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오른쪽으로 철근 갖다 놔야 되는데 지금 하차할 작업지가 지금 이곳밖에 없죠. 여기서 하차를 해가지고 오른쪽 창고 앞에 적재를 해놔야 되는데 정상적인 방법으로 떠갖고는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지게차로 철근을 뜨는 방법도 뭐 수십 가지겠죠.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요. 어쨌든 이제 소장님은 나보고 알아서 갖다 놓으라 그러고 이제 저를 가버리셨어요. 일단 몇 다발 안 되긴 하지만 그렇다고 뭐 대충 떠선 안 되겠죠. 한 다발도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게 철근이에요. 요런 같은 경우 한쪽 발로 뛰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쿠사리를 걸어갖고서 들고 들어갈 거예요. 그나마 이제 여기 가장 안전한 방법을 찾은 거죠. 요 쿠사리 걸어, 쿠사리 걸어갖고 들어가게. 지금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전봇대, 제 스티커 붙어 있는 전봇대. 여기 아주 애물단지죠. 요거만 없으면은 그래도 그냥 대각선으로 떠서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있어갖고 아주 불편하죠. 지금 저 빨간 오렌지 문 앞쪽으로 이렇게 쭉 나야 돼요. 일단은 그 대각선으로 뜨면은 되긴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건물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렇다고 한 발로 뜨는 것도 위험성은 항상 있습니다. 두 발로 떠도 미끄러지는데 한 발로 뜨면 더 잘 미끄러지겠죠. 그럴 경우 이제 제가 여기서 선택한 방법은 가운데 센터의 중심에다가 쿠사리 걸어갖고 지게발을 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지게차 갖고 들고만 들어갈 필요는 없죠. 걸어서 들어가면 되니까요. 그나마 이제 여기서는 안전한 방법 같아요. 쿠사리 걸어줘야죠. 센터에. 일단 쿠사리를 걸 수 있도록 철근을 약간 벌려놓습니다. 이제 중심점을 잘 잡아야 되는데 이거 중심을 잘못 잡으면 한쪽으로 쏠리게 되겠죠.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중심을 잘 찾아갖고 구사리를 잘 걸어줘야 돼요. 구사리 한 두 번 정도 휘감아버리면 미끄러지지도 않아요. 네, 잠깐만. 그런지 이렇게 양쪽으로 쳐져버리기 때문에 웬만해서 미끄러질 일이 없죠. 이때 조심해야 될 것은 이제 첫 번째 조심할 건 구사리가 끊어지는 일인데 뭐 무게가 그렇게 철근이 무겁다 그래서 수십 톤씩 나가진 않으니까 이 구사리가 그걸 못 버티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만약을 생각해서 작업자에게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죠. 구사리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 있는 거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들었을 때 높이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마스트가 상승하다 보면은 위에 전기줄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요. 전기줄에서 많이 올라가면은 전기줄 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줄이 높이 있거나 거의 없어서 피해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걸 들었을 때 왜 한쪽 발로 들어도 되고 두 발로 들어도 되는데 어쨌거나 외줄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이 철근이 360도 회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잡아줄 보조작업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 보조작업자가 없이 혼자 하다 보면 철근에 맞아서 이 사이드 밀러가 깨지기도 해요. 그때 이제 높이 조정을 잘 해야 되겠죠. 철근을 들 때는 근데 그걸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보조작업자가 없으면 이럴 경우 철근이 지게차를 때리기도 한다는 거. 재수 없으면 앞유리도 깨먹을 수 있겠죠? 이 정도 높이 올려야 되니까 일반 지게차는 3m 밖에 안 올라갑니다, 보통. 3단 지게차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 지게차는 이렇게 높이 올릴 수가 없죠. 그리고 철근이 가늘면 가늘수록 이게 포물선을 많이 이루게 되겠죠? 좀 더 많이 높여야 된다. 지금 이제 철근을 충분히 들었으니까 살살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서 전봇대를 통과해갖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이때 이제 작업자 꼭 필요하다는 얘기죠. 작업자 없으면 저거 지멋대로 뭐 돌다가 자기 힘에 의해서 어느 쪽으로 돌아갈지 모르잖아요. 돌려야 돼. 완전히 돌려야 돼. 자, 이제 양쪽에 작업자가 두 분이 붙었습니다. 사람이 없을 때는 한 명이서 해도 충분한 작업이에요. 지금 전부터 통과해서 지금 거의 세로로 들어가고 있죠. 아무도
들어갈 때 지금 이 지게차 때리는 소리 들리시죠? 딱딱. 요 조금 더 올려서 사이드 미러를 때리게 되면 사이드 미러가 깨질 수 있습니다. 항상 높이도 잘 조정하면서 가야 되고, 오른쪽에 건물에 이 철근이 닿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물이 또 망가지겠죠? 저거 이번에 공사 끝나서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새 건물이거든요. 조심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들어가면은 큰 위험성도 없고, 또 이제 이거 적재할 때도 크게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어요. 오늘은 또 이제 하찰 철근도 몇 다발 되지 않아요. 여기는 이제 조그만 현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재가 많이 들어가진 않죠. 근데 간단하지만 이제 안전하게 뜨기 위해서 지금 구사리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영상 올려놓고 보면은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뭐 저렇게 힘들게 작업을 하냐, 이제 그냥 한 발로 대충 떠갖고 들어가도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게차로 작업하는 그 방법은 똑같은 작업을 하더라도 방법은 수십 가지입니다. 사람에 따라 틀리고 지게차에 따라 틀리고 또 현장 상황에 따라 다 틀린 거예요. 이제 본인이 그 현장에 맞는 그 방법을 자기가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잘 찾아갖고 안전하고 빠르게 하차하면 되는 거죠. 원하는 곳에 물건 싣고 온 걸 안전하게 떠서 원하는 곳에 이쁘게 하차하면 잘 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게차로 철근 하차하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란 얘기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를 본인이 잘 선택하라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항상 본인이 하는 작업만이 교과서는 아니란 얘기죠. 이거는 교과서에 없습니다. 이런 작업 같은 경우는요. 본인이 판단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응용해서 내리는 거예요. 전부 다. 저도 이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저 스스로 터득하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안전하겠다 생각해갖고 제가 하는 작업이에요. 일단은 지게차는 이쁘게 잘 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안전이지, 안전. 요거를 한 발로 떠서 들어갈 때 또는 대각선으로 두 발로 떴을 때 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저는 요게 조금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더 좋은 방법도 있겠죠? 제가 모르는 또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상황에서 저는 요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진짜 다양한 작업 방법이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결정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어나는 그 안전사고도 다 본인의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게차 작업은 철근을 단 한 번을 내리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얘기예요. 이번엔 뭐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핑핑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회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 철근을 내 맘대로 조절할 수가 있어야 돼요. 철근이 이게 무거워갖고 그래서 다 1톤 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이게 지멋대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 무게 지금 한 대 때렸죠? 지게차를. 이런 식으로. 자꾸 때려요. 이 조심해야 돼요. 때릴 때 사이드 미러 깨질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도 살살 해야지 급격한 회전이나 급출발, 뭐 급가속, 급정지 이런 거 안 됩니다. 지게차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은 철근을 구사리로 묶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꼭 지게발 구멍을 통과시켜줘야 돼. 이럴 경우 구멍에다가 구사리를 통과 안 시키고 지게발에다 걸어놨을 때는 미끄러질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요. 앞으로 미끄러지든지 뒤로 미끄러지든지. 여기는 지금 평지고
단단한 그 아스팔트 길이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는데, 만약에 여기가 이제 울퉁불퉁한 비포장 길이라든가 그랬을 때는 구사리를 구멍 속으로 통과시키지 않으면은 틀림없이 미끄러집니다. 지게차 쪽으로 미끄러지든지 바깥쪽으로 미끄러지든지. 이런 작업할 때는 꼭 구사리를 구멍을 꼭 통과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걸 무시하다가 밀려나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철근이요. 그러나 일단은 지게 발 위에 얹어뜨는 것보다는 훨씬 안전한 거죠, 현재 상태에서는요. 이걸 외발로다가 떠서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는 언제든지 미끄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자체가요. 그렇지만 이거는 절대로 미끄러질 수가 없죠. 구사리가 끊어지기 전까지는 미끄러져서 철근이 떨어질 일은 없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철근은 현장에 들어서면 꼭 들어오는 게 철근이죠. 철근 없이 건물 못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필히 이 철근만큼 마스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철근은 그렇게 자주 다르고 꼭 다른 자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위험한 자재죠. 일단 길이가 길고 무겁습니다. 그리고 미끄러워요, 지게발이 얹게 되면. 그래서 지게발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물건 항상 이거 지게발 끝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무게계산 잘못하면 지게차가 앞으로 꼬꾸라집니다. 그래서 그때도 철근이 쏟아지는 거죠. 그 이제 사고도 많이 나는데, 뭐 그런 건 이제 신문에 나는 것도 아니고 방송에 나는 것도 아니니까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데, 철근 낙하 사고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자주 다루는 물건이지만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 현장 상황에 맞게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한 발로 밟았다가 가는 거 자랑할 게 아니죠. 사고가 안 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확률을 최대한 줄여야 돼요, 사고에 대한 리스크를. 이 철근 작업은 정말 위험한 작업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저는 이제 이렇게 충분히 상황이 됨에도 불구하고 한 발로 작업하는 거는 별로 추천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지게발은 이거 쇠 아닙니까? 저 철근도 쇠고 정말 잘 미끄러지겠죠? 이럴 경우는 제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이제 스스로 판단해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도 무사히 안전운전 하세요. 감사합니다.